선수가 박지 선수를 안에서도 막고 바깥에서 막고 둘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예. 잡자마자 캐칭샷 들어가지 않고요. 뒤쪽에 두 점을 맞습니다. 김단미 선수가 오늘 1쿼터에 뭐 두 점 있고요. 확실히 김단미 선수는 코트를 좀 많이 휘젓고 다니면서 많이 뛰는 스타일인데 체력적인 부담을 동료 선수들이 좀 줄여둘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수비도 상대 팀에 아주 공격력이 좋은 선수를 디펜스를 하고 있거든요. 김단미 선수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동료들이 안배를 해줘야 됩니다. 예. 안쪽에 판타스 골밑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않고요. 박지수! 슛 동작에서의 반칙 차트 두 개. 단탄 선수하고 박지수 선수는 어떻게든지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을 많이 이끌어내야 됩니다. 네. 그것이 본인들의 득점이나 리바운드 기록에 남지 않아도 외곽을 살릴 수 있는 플레이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신한은행 쪽에서 지역 방어를 사용했었는데요. 박지수가 골밑 쪽으로 도움 들어가면서 슛 동작에서의 반칙 차트 두 개 얻어냈습니다. 자수성 오늘은 70%, 1구 성공. 오늘 박지 선수도 나쁘지 않아요. 네. 조금 밀리는 듯 하면서 슛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링으로 잘 빨려 들어가면서 컨디션을 올리는데 좋은 득점들을 하고 있습니다. 1쿼터에 5득점, 리바운드 2개. 경기당 평균 박지 선수는 12.1득점 올려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유투 2개 모두 성공입니다. 현재 리바운드 부분 전체 3위에 올라와 있는 박지수 선수입니다. 네, 지금 KB도 2-2-1 존프레스로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뺏어냈어요. 수비 성공합니다. 그리고 단타스가 골밑 쪽으로 접근! 골밑 슛 들어갑니다. 네, 수비를 바꾸자마자 성공을 하네요. 그럼 네. 또다시 시도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22-14. 어렵게 상대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위험했던 상황인데요. 신한은행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1분 16초 남아있습니다. 들어와서도 2-3. 강하정의 킥볼. 투수리로 형태는 쓰고 있지만 패스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는 KB의 좀 디펜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1쿼터 좀 후반부에 양 팀이 좀 기습적인 수비 변화를 통해서 공격권을 뺏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또 쉬운 득점을 하겠다. 지금 공격력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서 쉬운 득점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보여집니다. 네.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온 1쿼터. 김보미, 김단비의 수비, 박지수가 몸싸움, 그러나 김보미는 골밑까지 접근해서 왼손 올려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썬튼 반대쪽 김단비, 썬튼이 쏩니다. 석점 실패. 그대로 옆줄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선수 선수 오늘 득점이 잘 되고 득점 확률이 나쁘지 않은 건 알겠는데요. 좀 다른 선수들이 한 번씩 공을 잡은 후에 저런 슛을 시도해도 늦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물론 이 손튼과 김단비가 살아나야지만 전체적으로 다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칠 텐데 의존도가 높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보미, 박지수. 자, 공 내주고 스크린 걸어줍니다. 안쪽에 띄워주고요. 박지수 골밑 잡는 과정에서 뺏기지 않습니다. 외곽에서 강하정의 석점 에어볼. 1쿼터 남은 시간은 15.1초. 박지수 선수가 골밑 쪽에서 마무리 못한 부분이 결국 빠르게 강하정 선수에게 슛을 쏘게 했는데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멀리서 던지는 것보다 박지수 선수가 골밑에서 좀 위험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남은 시간 5초, 3초, 김단비 2초, 1초 던집니다. 리바운드 박지수, 이렇게 1쿼터 종료. 22-14로 홈팀인 청주 KB스타즈가 앞선 가운데 1쿼터를 마쳤습니다. 네, 수비 변화를 주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득점을 하려는 양팀의 노력이 보였지만 1쿼터의 턴오버가 좀 많이 나오면서 흐름이 매번 끊기는 그런 쿼터가 보여졌어요. 네, 1승 1패 시나리오 가진 두 팀 3라운드 맞대결 1쿼터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에 2쿼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청주체육관입니다.